많이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필수! 가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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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단일 있니? 다이어리! 구독은 필수! 안녕하십니까? 리블 여러분, 간이니니의 학예의 날이 밝았습니다.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람 빠라바라밤. 간이니니가 이 학예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. 지금 니니는 새벽잠에 푹 빠져있고요. 간이는 친구들이랑 이른 아침에 만나 학예의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. 오늘 바로 당일날 열리는 학예의 아침 풍경을 밀착 중계할까나요? 어제 자기 전에 6시에 꼭 깨워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역시나 10분 더 잔 간니. 근데 신기하게도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핸드폰을 하네요. 이 녀석이! 사실 이날 저도 더 일찍 일어나서 간이 아침밥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유유! 밥이 한 톨도 없지 않겠습니까? 아침은 간편한 시리얼로! 간이 미안해!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. 그러게 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래? 눈을 뜨시오! 몽롱한 상태에서 먹는 시리얼 아무 맛도 안 나겠죠? 그래도 정성이 갸륵하지 않나요? 학예회가 먹일래! 뭐라고요? 세상 제일 소중한 학예회라고요? 화이팅! 학예회 날 왜 이렇게 일찍 가요? 그냥?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한 2시간 반을 일찍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냥 지금 밖에 엄청 깜깜하거든? 어떻게 가? 태연아 친구들 아무도 안 나와있으면 어떡해? 안 나와있을 수가 없어. 그래? 다 약속한 거야? 안 나오면 그냥 먼저 가기로 했어. 연극은 뭐가 주제인데? 어떤 주제인데? 크리스마스 산타가 없는 이유. 산타가 없는 이유? 산타 있거든? 아빠가 웃겨 그랬어. 내가 아빠한테 엄마랑 아빠가 선물 놔두는 거 봤다 그랬더니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. 오늘 학예회 때 연극과 점핑 트위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. 자, 시리얼 다 먹고 치카치카하러 고고고! 아직 닌니가 자고 있어서 방에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. 욕실 불만 살짝 켜고 조용조용하게 씻는 간니! 요즘 부쩍 키가 더 컸어요. 중학생 같은 느낌적인 느낌! 그렇죠, 간니 피부는 소중하니까요!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크림 발라주는 센스! 세심한 손길! 그리고 핸드크림은 필수! 슥슥! 이게 오늘 학예회 때 선물이에요? 네. 그 내용이 뭔데? 그 산타를 납치해가지고 산타 선물을 뺏는 건데 선물을 막 이렇게 뺏어서 막 던질 건데 그때 그냥 애들 가지라고 줄 거야. 오, 이거 엄마가 갖고 싶네? 코에 난 뾰루지도 슥 감춰야죠! 밴드도 붙여주고 오늘의 연극 의상! 상어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. 컨디 배우님! 조심조심! 옷 찢어질라! 다리도 어찌나 긴지 부럽수! 그런데 날이 추운데 패딩을 안 입고 가겠다고 하네요. 분명 추울 텐데 어이구 내복도 안 입고.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요. 에휴, 근데 걱정됩니다. 걱정돼. 새벽 공기가 더 추운 법이거든요.
원래 6시 30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한 1,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친구들과 문자로 시간을 연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간이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이른 시간이라 살짝씩 늦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다행이에요. 가방을 분주히 챙기는 간이. 책가방을 이제서야 챙기네요. 이런 이런! 어제는 뭐 했어? 여러분은 책가방 꼭 전날 챙기세요. 상어간이가 아주 분주합니다. 분주해. 뭐니뭐니 아직도 정리하고 있어. 허리업 허리업. 이거 왔다리 갔다리. 아이고 정신없다 정신없어. 여전히 가방 챙기는 갔니? 얼른 가자요. 그렇죠. 머리도 빗어줘야죠. 오늘 이 학교회를 위한 염색과 중단발이었구만. 아름다운 머리 간이 머리. 이뻐 이뻐. 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간이가 학교회 연습을 위해 친구들과 만나러 가고 있는데,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센터인데 그래도 어둡기도 하고 추운데 걱정입니다. 머리를 또 놓고 왔다네요. 아이고야. 간이 빨리 나와요. 약속 시간 늦어. 자 드디어 출발. 두둥. 간이 오늘 잘하고 와요. 모자 잘 쓰고, 응? 보기만 해도 엄청 추워 보입니다. 왜 옷을 안 입고 가는지. 그런데 귀엽긴 합니다, 그쵸? 간이 잘하고 와. 안녕, 바이바이. 가 끝이 아니었다는 쥔소리 쥔소리 쥔소리.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얼공을 했는데 지금 노메이크업 상태라 얼굴을 차마 찍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지금요 우리 간이 아까 금방 잠옷 입고 나갔거든요. 그 상어 잠옷. 아이고 지금 밖이 이래요 이래. 엄청 깜깜합니다. 엄청 깜깜해. 지금 그 잠옷만 입고 나가가지고요 패딩을 좀 갖다 달라고 하네요. 이 녀석이 그냥. 으이구. 깜깜해요, 깜깜해. 네. 오, 추워! 오, 추워! 어디 있는 거야? 여러분, 여기 보세요, 여기. 깜깜하죠, 깜깜해요. 간이가 패딩 안 입고 갈 때 알아봤어. 이렇게 추운데, 왜 패딩을 안 입고? 어쩌지? 잠옷만 입고 말이지. 이 녀석이! 바로 전화가 왔지 않겠어요? 춥다고! 내 이럴 줄 알았다규! 그러게 엄마 말 좀 듣지. 센터 안에 친구들과 같이 모여있다고 합니다. 발견! 저기 있네요 동물 친구들. 친구들 안녕. 상어떼가 나왔다. 상어떼! 아휴 이른 아침 공기가 신선하긴 한데 좀 추워요. 엉엉. 오늘 이 잠옷 입은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한다고 하네요. 그런데 말이죠. 분명 학예회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다 모여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요. 아이씨구나. 아이고 좋을 때다 좋을 때야. 그런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이 녀석들이 좀비거를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계속 저보고 가라고 가라고 하네요. 흥치뿡. 오늘 학예회 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. 하트 뿅 뿅. 학예회 구경 가고 싶다. 엉엉. 우리 내일은 뭐 가놀까? 간이 님이 많이 구독해주세요. 꼭이요.